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공보팀 신지수 중입니다. 오늘도 저작권 3분 뉴스를 통해 위원회 주요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의 주제는 저작권 문화 5로 최신 소식 안내입니다. 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저작권 문화지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저작권 문화지에 대한 설명은 지금 제 옆에 계신 송강준 주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운영팀에 일하고 있는 송강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교육 운영팀에서 대학 연계 그리고 성인 대상 착교 뭐 등등등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앞에 보시면 저작권 문화가 저희 1호로부터 5호로까지 놓여져 있는데요. 주님은 저작권 문화지 자주 읽으시죠? 아, 그럼요. 저희 교육 연수원에서 이 저작권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안에 저작권이랑 관련된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문화재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들었고요. 지금 그러면 전반적으로 약간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자체는 지금 1호로부터 5호까지 지금 색상이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되게 깔끔합니다. 그럼 주인님께서 제 문화재에 대한 내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공유 저작물을 소개하는 행복한 공유 마당과 이런 식으로 목차가 쭉 나오고 기획 특집부터 시작해서 함께 지키는 저작권 섹션까지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 다양한 저작권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인스타그램 이벤트라고 해서 위원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독자 후기 이벤트도 진행하오니 문화지도 보고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화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5월호 최신 소식은 이선우 주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영화 스타워즈는 세계적인 규모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악역 캐릭터인 다스베이더가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까사빌라 굴뚝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것이라는 걸 아시나요? 까사빌라는 가우디가 바르셀로나 사업가인 로제르 세즈몬데 밀라의 유래를 받아 지은 8층짜리 연립주택입니다. 밀라의 집이라는 뜻인 까사빌라의 옥상에는 거대 석상을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굴뚝과 환기구들이 있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감독 조지 루카스는 바르셀로나 여인 중에 본 까사빌라의 굴뚝에서 영감을 받아 다스베이더라는 캐릭터를 창조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팝 아티스트 로메로 브리또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를 톡톡 튀는 색감으로 재해석해 또 다른 다스베이더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우디에서 시작된 창작의 영감이 새로운 저작물들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우선 공모전 입상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입상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공모전 주최 측이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4년 건전한 공모전 발전을 위해 제정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모전 주최 측이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면 입상작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 별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 측이 입상작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하고 있는 공모전 유감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문화지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자주 보지만 더 많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회 통합 누리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